청주 프로축구단 창단을 추진하다 무산된 기업이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. 내년에 아마추어 팀을 창단한 뒤 2017년 프로에 진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. 김대웅 기자가 전합니다. 현대 미포조선 축구단 인수를 추진했던 SMC 엔지니어링이 완전한 포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K3 리그팀을 내년 2월까지 만들어 1년간 운영한 뒤 2017년 출전을 목표로 다시 프로구단 창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. 프로축구연맹과 교감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. 내년에 K3 팀 창단을 추진하여 시민 공론화 및 여론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축구인들은 창단 무산을 아쉬워하면서도 앞으로의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. 창단의 그 의욕을 보여주시니까 축구인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생각입니다.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응원해드리고 싶은. 결국 K3 리그팀으로 얼마나 좋은 성적을 내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느냐가 관건입니다. 청주를 연고로 하는 직지 FC와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프로축구단을 창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. 시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어내는 것이 이제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